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여면석입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 여면석 기자가 그 위드 코로나의 유럽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는데, 사실 여면석 기자가 그때 유럽을 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염 기자가 지금 글로벌 물류 대란, 그렇죠, 상황에서 해운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유럽 해운사들은, 유럽 항만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취재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부산항에 거의 배가 못 나가서 굉장히 좀 뭐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취재 갔다 온 얘기를 좀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유럽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항만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입니다. 예.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청 큰 항만인데, 예, 워낙 중국계 항만들이 너무 커가지고 전체 순위는 좀 밀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부산항은 2위, 그리고 환적량으로는 7위, 뭐 이 정도, 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로테르담 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실상 거의 모든 유럽의 물류가 로테르담 항을 돌아와서 전 유럽으로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예. 유럽의 주요 항만이 로테르담과 이제 함부르크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테르담 항이 중요한 게 뭐냐? 자동화 항만 시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물류 대란의 진짜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취재를 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이 구인난에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문제를 낳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롱비치 항 같은 경우에, 예, 한 뭐 150척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항만 노동자들도 없을 뿐더러, 예, 트럭 운전사들도 굉장히, 예, 부족해요. 근데 이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사실 특히 미국이랑 영국은 굉장히 예견된 문제이긴 했었어요. 잠깐 트럭 기사님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트럭 기사, 미국의 트럭 기사 운임이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네. 근데 한 번 나가면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땅이 워낙 크니까. 근데 힘든 노동 강도에 그렇게 큰 수익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미국인들 말고 이민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막는 정책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트럭커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공급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게 예견이 돼 있었고, 영국도 이제 비슷합니다. 브렉시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 창출인데, 동유럽의 이민자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이민자 문제들이 큰 데들이 트럭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다른 항만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게 많이 물동량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고가 됐었는데, 오히려 더 화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역으로 역선택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적어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항만들 중에 가장 타격이 적은 항만이 바로 로테르담 항이에요. 왜냐? 트럭커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가 없죠. 그쵸. 근데 거긴 자동화 항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 항만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아, 근데 진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항만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트럭 노조 그쪽 트럭의 연맹이겠죠. 그쪽에다가, 그렇죠,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 막 자꾸 비판을 했어요. 니네가 빨리빨리 이걸 안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트럭 쪽에서 했던 얘기가 오히려 항만이 너무 번잡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건 맞지만, 우리 잘못도 있지만 항만이 너무 번잡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컨테이너 좀 치워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그 미국에서 되게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트럭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항만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이 지금 자동화 시설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이 있어요. 그 로테르담 항의 가장 유명한 자동화 항만 운영사는 APM이라고 합니다. APM. 이게, 예, 어디 운영사냐면요. 머스크 있죠. 아, 머스크의 전 세계 1위, 그렇죠, 해운사. 해운사의 머스크의 자회사의 운영사.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78개 정도 이런 터미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건 하나도 없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 머스크 해운사 자회사가 78개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터미널이에요. 그리고 로테르담, 제가 갔던 자동화 항만은 로테르담 항에서 가장 먼저 자동화가 됐던 APM
터미널2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2012년 정도에 만들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한 9년이나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화 실제적인 이제 상업적인 운전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자동화 시설이요. 시간당 8개 정도 처리를 했대요. 컨테이너를. 시간당 8개. 그럼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비교를 해 드릴게요. 예. 2015년에 시간당 8개예요. 지금은 시간당 25개 정도 합니다. 오, 그러면 거의 3배. 네. 우리나라 부산항은 얼마나 할까요? 우리나라 부산항도 자동화 시설로 돼 있어요?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까지 동원해서 네. 했을 때 1시간에? 네. 그래도 사람이 하더라도 뭐 이거 이런 거 기계를 쓰긴 쓸 거니까 그래도 한 10개는 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사람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네. 30개까지 합니다. 28개에서 30개 정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자동화가 그 숙련공들을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자동화가 불과 6년 전에 8개에서 지금 24개, 5개까지 합니다. 요 얘기를 하자 보면 미래 한 2, 3년 후에는 28개, 그러니까 사람 숙련공의 평균치인 28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 10년, 15년 뒤에는 30개를 넘기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 목표치는 35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자동화 항만을 구축했었을 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도 지금 2011년에 시작해서 15년이면 4년이 걸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숙련되는 데까지도 거의 한 근 10년이 그쵸. 걸린다는 거고. 그러면 예. 이제 우리나라는 좀 늦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로테르담 항만 같은 경우엔 뒤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수리하시는 메케닉, 그러니까 수리공, 네. 그리고 배가 붙을 때 신호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결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네. 거 이제 확인해 주시는 안전을 위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전을 위한 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동화 공정이랑 비슷하네요. 거기 네. 자동화 공정에도 뭐 잘 되나 안 되나 그냥 구경하는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안 되면 조치를 하는 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시를 네. 하시는 분. 아, 감시 좋네. 구경보다는 감시가 훨씬 낫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총 인원이 한 5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터미널에. 이 터미널에 5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 터미널 규모는 뭐 부산항 터미널 하나니까요. 네, 네.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그런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장 네. 큰 2만 4천 톤 같은 게 충분히 다 정박을 해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네. 500명 중에 실제 150명 정도는요.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뭐 AI처럼 이렇게 쭉쭉 하는 건 아니고요. 조이스틱으로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350명, 300에서 350명 정도가 3교대로 이렇게 그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APM 항만의 가장 큰 특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우리 현대차에서 이번에 수소 드론 예, 예. 그거 나른 거 있잖아요.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위에 수소 컨테이너 얹어가지고 딱 달리는 드론이라고 불리는 이보기. 그쵸. 그, 여기, 그, 트레일러를 운반하는. 그쵸. 그 밑에 차체 같은 걸 네.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실제로 그 비슷한 게 돌아다녀요. 거기에 있는 게 AGV라고 하거든요. 예, 예. AGV라고 하는데 이건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요. 밑에 예. 그 센서를 다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를 따라서 다닙니다. 왜냐면 이 AGV라는 거는 컨테이너를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만 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자율주행 기술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센서로 해서 이렇게 차체.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그 항만 안에서 트럭으로 움직이거나 따로 이렇게 인력을 사용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무인화가 된 겁니다. 이게 물론 컨트롤룸에서 반자동화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이게 그냥 자동화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런 한 가지 특징이 있고 두 번째가 그 우리 되게 막 그 대형 크레인 있잖아요. 슈퍼 크레인 엄청 예, 예. 큰 거. 예, 예. 왜냐면 배가 커지다 보니까 크레인도 이제 커야 되는데요. 그 이렇게 크레인 찝는 게 자동화입니다. 이것도 물론 조이스틱으로 운반하긴 하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시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 예, 예. 해서 하나만 이렇게 찝었잖아요. 예, 예.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에 두 개를 찝을 수 있게 이게 그 자동화 항만의 효율에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하나씩 집어서 하는 거를 동시에 두 개씩 이렇게 집어서 하고 이거를 배치에 따라서 한 번에 세 개도 가능하고 이런 걸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요. 최대 뭐 숙련공 그러니까 숙련공처럼 그렇게 빨리는 할 수 없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을 늘리면 시간당 처리 능력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동화 터미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항만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입니다. 모든 게 다 전기로 돼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런 그 스케이트보드 같은 AGM도 100% 배터리 충전으로 가는 거고요. 예. 크레인도 전부 다 이런 배터리 충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좋아만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을까요? 예. 노동자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항에서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 두 개 정도 더 만들 건데 거기는 일단 시범적으로 이걸 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신규 인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예. 이제 예전 거를 조금씩 이렇게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동화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여기에서 좀 뽑아서 재교육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APM도 똑같은 일자리 전환이네요. 그렇죠. 예, 예. 똑같은 거를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규 인원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자기네 있는 사람들을 일단 돌려서 자동화에 익숙한 그런 인재들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전에 항만 그쵸. 노동자들을 전환교육을 시켜서 그 무인 항만, 로봇 항만을 그쵸. 운영할 수 있게끔 그쵸.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예. 78개나 되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게 인력 배치가 그만큼 더 쉬운 거죠.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신항과 제 진해 신항 곧 이제 나올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항만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 항만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항만 노조와의 문제. 하지만 이런 게 뭐 잘 풀려서 잘 된다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그런 물류 대란의 그 시작점이 항만에 대한 그 번잡함은 줄이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트럭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4, 5년 뒤면 진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부족해진다라고 힘들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율주행 트럭 개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트럭 운전사들 다 실직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데 사실 트럭을 운전이라는 게 너무 고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 네. 동네라 정말 인력 문제보다 오히려 인력을 구하는 게 더 문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그 물류 대란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가장 시작점은 항만에서 하역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역은 뭐 어떤 질병이든지에 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줄여야 되잖아요. 위험 요소를. 예, 그러려면 예. 자동화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현재 노조와 앞으로 일자리에 관련은 이제 잘 풀어나가야 될 방안이고 로테르담 항은 뭐 이 정도고요. 바르셀로나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본받을 점이 정말 딱 하나 있는 항만이에요. 그래 한 가지밖에 없군요. 네. 왜냐하면 일단 물동량이 바르셀로나 위치를 보면 지중해에서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는 위치입니다. 예, 예. 그러면 바르셀로나 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받을 점은 뭐냐? 예. 친수 공간. 굉장히 예뻐요. 우리나라 항만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생막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예뻐요. 굉장히 관광지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고 물론 공기자도 기억났어 기억했잖아요 거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새로 만든 항만이에요 침수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원래 거기가 다 바다였는데 거기 매립을 다 해가지고 예쁘게 다 꾸며놓은 항만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꾸며놨습니다 물론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콜럼버스 동상부터 해서 과거 그리고 이쪽에 약간 그 예쁜 요트항 이렇게 물론 거기는 요트나 페리 그리고 크루즈가 많이 다녀서 이렇게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예. 예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 북항 같은 경우에 거기도 원래 무역항이었는데 예. 그 기능을 다 지금 신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좀 그런 데도 약간 바르셀로나 항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잘 좀 꾸며놨으면 일종의 산업전환이죠. 그렇죠. 거기서 물류 기능만 하다가 거기에 더해서 관광 기능까지 더한 네. 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나라 항만도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도 더 살리고 그리고 뭐 국민들에게 여러 친숙한 공간 그리고 뭐 휴식의 공간으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만이라는 곳이 이제 국가에서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들이 좀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데는 이제 머스크 자회사였던 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산 항만 같은 경우는 공사가 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항만을 무인화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느 쪽 경제 주체들이 좀 움직이게 돼요? 기본적으로 해당 항만 공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임대를 하죠. 그러면 왜냐하면 국가 땅이니까 팔 수는 없고요. 50년 임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30년 임대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그 해운사 운영사들이 와서 짓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만공사에서 운영사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부산 신항에 예. 자기 운영사가 있어요. 그 운영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항 역시 그 지분을 그 터미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전문 회사들이 거기에 그런 걸 세우면 이제 해운사들이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죠. 아. 자기네들이 돈을 태우든 해서 자기의 입김이 많이 세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민관합동이네요. 그렇죠. 항만 조성은 국가의 일이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임대해서 하는 그렇죠. 해운사들도 하고 있고 뭐 그렇다.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로테르담 항의 그 자동화 항만이 있잖아요. 그 옆에 이번에 부산항만공사 물류센터를 지었어요. 아. 한 3만 스퀘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평으로 바꾸면 정확히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게 반반 지금 나눴거든요. 절반은 삼성 SDS가 운영을 하고요. 절반은 그냥 부산항만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한테는 한 15% 정도 임대료를 깎아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참고가 좀 필요 하다 그러면 부산 항만공사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S가 IT 업체인데 그쵸. 그 물류도 하거든요. 물류의 IT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그냥 완전 무인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 말해서 그 자동화로 하고 감시는 뭐 드론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그 좀 잘 되면 아마.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물류 거점이라는 게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대륙의 끝에 있는 나라이자 굉장히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기능 근데 사실 물류 기능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그 극복을 해 나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부산항을 중심으로 키웠을 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물류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갖춰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또 진화하는 그런 뭐 무인 항구 같은 경우에도 좀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물류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근데 이제 물류업이라는 게 너무 약간 정치적인 용어로 좀 쓰인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크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로테르담 항구까지 가서 취재했던 여면석 기자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파치 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